어떻게 보면은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제가 예쁜 여자들을 너무 깐다기보다는 예쁜데 열심히 사는 여자들이 존나 대단하기는 한 거예요. 예쁘면은요 여러분들 그냥 인생 자체가 존나 쉬워요. 내가 돈을 벌 필요가 없어. 여자 예쁜 직업군이 뭐가 있을까라는 글이에요.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예쁜 여자가 만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대체 예쁜 여자들이 있는 직업군이 뭐가 있을까라는 글을 블라인드에 쓰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프사기가 너무 많아서 프사는 이제 믿을 수가 없어. 직업 보고 걸으면은 편하지 않을까 싶음.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얼굴 예쁜 여자를 딱 떠올렸을 때 그 여자의 직업을 딱 생각했을 때 하는 게 보통 여기 다 나와있긴 하죠. 승무원, 아나운서, 호텔리어, 비서 이렇게 딱 네 개 이거를 딱 이렇게 질문을 해놨는데 댓글이 일단 216개가 달렸어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게 보통 216개가 달리면 좋아요 숫자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댓글만 이렇게 엄청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누를 생각조차도 못하고 댓글만 궁금해서 달려가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한번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댓글부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정답이 나왔죠. 아나운서 LG 디스플레이 다니신 분께서 아나운서라고 하셔가지고 좋아요가 지금 25개가 달렸고요. 그 다음은 연예인. 연예인은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지금 연예인이 예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템프로 뭐이씨 장난 외모만 보면 외모가 직업이랑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승무원이나 연영과 출신 프리랜서들, 개인적으로 지성까지 고려하면 금융권.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승무원도 약간 그게 있어요. 승무원이 비행기 좀 어느 정도 내가 타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공감하실 텐데 이거 제가 특정 기업 승무원 비하 아닙니다. 특정 기업 승무원 비하 아니에요. 승무원도요 뭐가 있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가항공 승무원일수록 외모가 튀어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비행기 짬밥이 좀 되거든요. 제가 좀 많이 타봤는데 왜냐면은 이게 왜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진 출신 여자들일수록 외모가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그런 건데 학벌이 뛰어난 여성일수록 외모는 예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다 갖추기가 힘든 거지. 그리고 어릴 적에 외모가 예쁘면은 그 일진 오빠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 존잘 오빠들이 놔두질 않고. 그래서 보통 어떤 지잡대 얼짱, 지잡대 얼짱이면은 진짜 존나 이쁜 경우가 많아. 근데 어떤 명문대 얼짱이라고 하면은 얼짱인가 보다. 그리고 약간 그 우리가 TV를 봐도 얼짱 여의사 막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막 얼짱 여의사가 딱 나왔어. 근데 뭐 의사 정도면 뭐 얼짱이지 약간 요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 같은 메커니즘으로 대기업 항공사 있잖아요. 대기업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뭐 까놓고 말할게요. 대한항공이나 어떤 아시아나 이런 데는 스펙이 굉장히 빡세잖아. 다른 저가항공보다. 근데 저가항공도 뭐 들어가기 쉽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비교 차원에서 누구나 다 대한항공을 들어가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승무원들이면은. 그래서 경쟁률이 엄청나게 빡셀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정도에 들어갈 만한 지능이라든지 어떤 끈기라든지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얼굴까지 예쁘기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로. 너무 힘들어. 분명히 있긴 있겠지 예쁜 사람들이. 근데 저가항공이 훨씬 더 많다 예쁜 여자들이. 그래서 글을 작성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내가 외모 원툴로 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승무원 만나고 싶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결혼하기 전에 승무원들하고 소개팅이건 어떤 미팅이건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진짜 많이 해봤어. 이거 진짜로 거의 뭐 3대3, 4대4 이런 정도의 술자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대한항공 승무원이다 라고 하면은 그 외모적인 부분에서는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근데 이게 아나운서에도 여러분 아나운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딱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조건 MBC, KBS, JTBC 이런 급의 아나운서만 보통을 떠올려요. 근데 보통 제가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나운서라고 본인이 어디 뭐 압구정이나 어디 이런 데 나와가지고 본인이 나 아나운서야 하는 애들 있잖아요. 대부분 반백수입니다. 그냥 대부분 반백수예요. 반백수.
보통은 어떤 사내 아나운서라든지 프리랜서 아나운서 약간 이런 걸로 방송 3사 거기는 이제 문턱도 못 가본 애들이 보통 자기가 아나운서라고 하면서 어떤 부자 만나서 이제 인생 역전할 기회 막 노리고 있고 이런데, 아 물론 방송 3사 메인 아나운서들 있잖아. 그런 여자들은 정말 0.00001% 그냥 최상위급. 그런 여자들은 보통 재벌가한테 시집가죠. 그냥 그런 여자들 제외하고, 그런 여자들은 논외 대상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그냥 연예인이라고 봐야 돼요. 연예인. 메인 앵커 있잖아요. 메인 앵커. 메인 앵커는 그냥 연예인이라고 봐야 돼. 연예인인데 뭔가 지덕체를 다 갖춘 연예인. 그래서 재벌가 사람들이 그냥 환장하는 거예요. 재벌가 남자애들이. 근데 보통은 반백수인데 자기가 그 아나운서라고만 하고 다니는 애들. 그냥 어떤 분야든 다 똑같은 것 같아. 진짜로 요즘에 압구정 라운지 같은 데 가면은 가장 많이 가진 직업이 뭐냐? 가장 많이 가진 직업? 필라테스 강사. 근데 이 필라테스 강사도 자기가 정말 그 어떤 운동 관련된 학과를 4년제 졸업하고 막 유학도 다녀오고 막 대학원도 가고 이렇게까지 빡세게 해서 필라테스 강사를 하는 여성분들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분들이 안 예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예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보다 갑자기 나 이제 나이도 이제 30줄에 들어가고 여태까지 씨발 존나 오빠들이랑 놀기만 하느라 존나 할 것도 없고, 필라테스 자격증? 어? 이거 몇 개월 하면 딸 수 있고 어디 가서 내 지금 필라테스 강사야 라고 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에도 뭔가 내 쫄쫄이 입은 모습 올릴 수 있고, 어 뭐야 개꿀이네 해가지고 한 애들이 외모가 존나 예뻐. 예쁜 여자의 직업에서 중요한 거는 이 직업을 들어갈 때 얼마나 아 일단 서비스직인 거는 무조건 있긴 있어야 돼. 서비스직일수록 일단 예쁠 확률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서비스직인데 어떤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직종의 경우에는 여자의 외모가 상타치일 확률이 점점 올라간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필라테스 강사는 왜 거르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필라테스 강사는 너무 좋은 직업이죠. 일단 필라테스 강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코어 근육도 그 말도 안 되게 있는 거고 엄청 건강하고 또 열심히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사는 필라테스 강사들은, 그냥 필라테스 강사들도 정말 빡칠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압구정이나 이태원 이런 데 나가가지고 섹스하고 다니고 뭐 이러지 않아. 자기 필라테스 강사라는 거 내세우고 막 그러지 않아. 근데 반백수인 여자들이, 얘네 출근도 안 해 진짜로. 평일날에 라운지 가가지고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러면은 그냥 들어오는 애들 보면은, 그러니까 다섯 명이 들어온다고 칠게요. 한 명은 일단 처음에 들어오는 애 아나운서야. 아나운서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반백수 아나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누가 들어와? 필라테스 강사야. 필라테스 강사도 반백수 필라테스 강사. 또 세 명째 들어오는 애는 뭐냐? 지금 딱히 하는 건 없는데 아이돌 연습생이었대. 뭐 다음에 들어온 뭐 두 명 정도는 여러 개가 이제 갈리긴 하는데, 이제 승무원도 오기는 와. 승무원도 오기는 오는데 확실히 이거는 빅데이터는 맞기는 맞아요. 빅데이터가 약간 요렇게 진입장벽이 낮은 서비스직. 그러니까 서비스직인데 진입장벽이 낮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요런 애들을 20대 때 만나라고. 20대 때. 20대 때 만나서 재밌게 요런 애들이랑 재밌게 연애 알콩달콩하고, 결혼할 때는 외모 기준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진입장벽이 조금 높거나 아니면 조금 개념을 어느 정도 탑재한 상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의사분이 자꾸 이렇게 외모에 집착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이 의사분 도 이렇게 진입장벽 낮은 그 서비스직을 소개해줘가지고 너 얘랑 결혼해 하면은 말도 아예 하나도 안 통할 거고, 이분이야말로 그 퐁퐁당하기 딱 좋은 케이스예요. 퐁퐁당하기. 지금 왜 이렇게 외모에 집착을 하냐면 예쁜 여자를 한 번도 못 만나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외모에 집착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댓글을 한번 밑에 것도 읽어볼게요. 투사기 판별하는 능력을 갖춰 차라리 기카로 셀카 하나 보내달라고 해. 이거는 근데 사회적지는 개빠은 그건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패션 쪽 회사나 금융권이 확률이 높아. 아 근데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보긴 해요. 패션 쪽. 그러니까 패션 쪽 여자애들이 잘 꾸미긴 해. 그리고 보통 날씬하긴 합니다. 근데 요것도 취향 타는 날씬함이야. 그러니까 그 빼빼 말라들이 여기 되게 많아. 빼빼 말라. 그러니까 옷 좋아하는 남자들은 이 몸을 좋아하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옷 좋아하는 남자들은 이 몸매를 좋아해요. 근데 기본적인 남자들은 이 빼빼 말라 싫어해. 조금 살집 있어도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간 약간 요런 거 좋아하지. 그리고 요거는 궁금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려나 모르겠는데, 패션 쪽 회사면은 약간 걸크러쉬 뽕 맞은 여자들이 너무 많아.
패션 쪽 회사 중에 되게 걸크러쉬 뽕 맞아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똑단발 해가지고 성 정체성을 의심하게 할 법하게 하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패션 쪽. 그리고 뭔가 쌍꺼풀 없는 게 자기의 굉장히 매력 포인트라는 듯이 당당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한 95%는 쌍꺼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예뻐요. 훨씬 예쁩니다. 근데 좀 해야 될 것 같은 애들이, 하면 좋을 것 같은 애들이 자꾸 자기의 무슨 동양적인 외모에 뭔가 부심을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이 이 패션 쪽 회사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패션 쪽은 전 좀 아닌 것 같아. 마른 애들은 많기는 한데. 그리고 외모 볼 거면 번따나 어플을 하는 게 맞는 듯. 요게 사실 정답이긴 합니다. 아니 어플도 대부분 이제 화면빨이고 해가지고 번따는 남자들을 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남자들이 하게 됐냐? 시발! 푸사를 보면은 푸사대로 생긴 애가 없어! 뭐를 하고 뭐를 해도 뭐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도 없고 인스타그램을 봐도 없고 뭐 없다니까? 그래서 그냥 번따가 제일 확실해. 번따가 제일 확실하고 헌팅이 제일 확실합니다. 그냥 내 눈으로 보고 그냥 물어본 게 속 편한 지경이 오는 거야. 그래야 서로 시간 낭비를 안 한다고, 서로. 그래서 이게 전 진짜로 번따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진짜로. 아니 서로 시간 낭비할 확률이 정말 줄어든다니까? 저 옛날에 소개팅 어플하고 이러면은, 저도 처음에 소개팅 어플을 했을 때는 되게 아이 콩달콩 막 이렇게 무슨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썸 타는 듯이 막 이렇게 카톡 같은 것도 굉장히 유사 연애하는 것 마냥 만나지도 않았어 나랑 얘는. 근데 사진만 보고 대화를 하면서 뭔가 사랑의 감정을 키워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만났었어. 처음 이거 소개팅 어플 초창기 진입하는 남자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만나러 나갔어. 결국에는 그렇게 내가 부푼 기대를 가지고 와씨 만나면 오늘부터 1일이다 하면서 이게 나갔어. 꿈을 꾸고 나왔는데 약속 장소에 얘가 없어 아무리 봐도. 근데 왜 없냐? 그 사진 속의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메타버스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예전에 그 마크 주커버그가 앞으로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다, 메타버스에 뭐 투자해야 된다 하고 막 이 지랄 떨었잖아. 그래서 아니 뭐가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야,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메타버스 속에서 살고 있는데 씨발 그 인스타 하는 여자들 다 메타버스 안에서 살고 있어 씨발. 본인 얼굴로 사는 애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걸 이제 소개팅 어플할 때 몇 번 겪고 인스타 DM으로 여자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기대치가 아예 없어져가지고 아예 그 만나기 전에 대화 자체를 잘 안 해. 그래서 소개팅 어플로 연결이 됐어.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인 뭐 어디 사세요 뭐 이런 거까지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뭐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맥주 한잔 해요 하고 싫다 그러면 씨발 오케이 그러면 끝. 존나 쿨해져 나중에는. 얘가 사진이 얼마나 이쁘건 얼마나 쩔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얘는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애라는 건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진으로 보는 거는 걔의 분위기만 볼 수 있는 거야. 어떤 옷을 어떤 식으로 입고 다니는지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지 요 정도만 보고 얼굴은 기대를 아예 안 하게 되는 수준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은 무조건 만나서 판단해야 된다는 기준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좀 버리고 막 이런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나중에는 그냥 약속 장소와 시간만 잡습니다. 그냥 약속 장소랑 시간만 연결되는 순간 그냥 약속 장소 시간을 그날에 바로 잡아버려. 그날에 바로 그냥 개쿨하게 잡고 여자가 싫다 그러면 오케이 끝 하고 그냥 쿨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번따는 맞지만 어플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그리고 간호사 친구들 이뻐. 근데 요것도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죠. 간호사가 예쁠 확률보다 조무사가 예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훨씬 훨씬 훨씬. 저는 제가 진짜로 만약에 20대에 결혼할 생각도 없고 나는 연애만 해야 돼, 예쁜 여자 만나서 연애를 해야 된다, 근데 누가 야 간호사 한 명이 있고 조무사 한 명이 있는데 너 누구 소개시켜줄까 하면은 저는 무조건 조무사 받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애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만나기도 시간 조율하기도 애매해. 얘네 막 맨날 야근 근무 막 이런 것도 하고 되게 많아가지고 막 3교대 막 이런 식으로 이러래가지고 너무 빡세. 조무사 뭐야? 칼퇴. 칼퇴해. 여자애들 개이뻐. 개이쁨. 그리고 얘네가 남자 따지는 것도 그렇게 막 많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얘네는 진짜 입만 좀 잘 털면은 바로 넘어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연애 상대로는 간호사보다 조무사가 최고다. 캐디 대신 결혼으로는 절대 불가. 캐디들은 일이 빡세가지고 예쁜 여자 잘 없어요. 이 사람은 골프장 안 가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은 캐디라기보다는 그냥 골프 치는 여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골프녀. 지금 저 골프녀 관련 쇼츠 영상 찍었다가 또 어마어마하게 여자들한테 조리돌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직.
간수유의 기행교 풀피레네카 1초 가니까 이것도 제가 영상 찍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골라야 된다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항상 말하는 거는 뭐냐, 연애 상대로는 꽤나 괜찮은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대한항공 공채만 해주세요 하면 됨. 자신 있으면 아나운서 공채하고 쇼호스트 공채 추가. 나머지는 다 확률이 있음. 이 사람은 예쁜 여자 만나본 적 없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이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공채일수록 이쁠 확률이 더 줄어듭니다. 공채. 아 근데 이거 아나운서 공채는 맞긴 하다. 아나운서 공채 방송 3사급 공채는 맞아. 근데 아나운서 공채 정도면은 그냥 일반적인 의사는 못 만나요. 의사급으로도 비빌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꿈이 굉장히 큰 애들이에요 진짜로. 의사면 그냥 미인대회 출신 맞나. 요즘에 다 돈으로 만들어서 그런 출신 애들이 집도 잘 산다. 아 그렇지도 않아. 미인대회 출신도 입상했던 애들 아니면 큰 의미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압구정 여기 라운지 나가면은 다섯 명 중에 뭐 프리랜서 아나운서 하나 있고 필라테스 하는 애 있고 연예인 아이돌 연습생 출신 있다 그랬잖아요. 이 미인대회 출신도 엄청 많습니다. 그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미인대회 출신이에요. 자기가 뭐 미스코리아 출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근데 거기 나가는 거는 정말로 개나 소나 다 나갑니다. 아이돌 연습생도 SMYG 이런 거 아니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어린 남자애들이 태권도 어렸을 때 이거 띠 매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요즘 여자애들은 그런 거 다 하기 때문에 그냥 큰 의미 없습니다. 미인대회 출신은 의미 없고 그냥 입상을 한 애들, 입상한 애들 아니면은 그런 대회 출신 정말 아무 의미 없다는 거. 그 투자 업계 다 잘생기고 예쁨, 외모가 주는 신뢰성 무시해서. 저는 이건 잘 모르겠네. 내가 본 은행원들 다 이쁘셨음. 엄청 단아하시고. 그럴리가. 그러니까 그 은행원들도 기본적으로 여기 데스크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하는 은행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당연히 얼굴 마담 같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쁠 수밖에 없지만 데스크 직원이 아닌 그 뒤쪽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외모가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케바케라고 봅니다. 요즘 여자들도 남자 외모 많이 봐서 직업이 별로 의미 없는 느낌. 존예녀는 존잘남 만나더라 결국. 화장품이랑 패션 쪽 다 이쁘더라. 그러니까 화장품도 그런 거지. 정말 대기업에 들어가서 화장품 회사에 정말 들어가 공채 여기 딱 들어가서 경쟁률 존나 빡센 거 뚫고 최소 중경회식급 아니면은 이력서조차 못 넣는 그런 대기업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이야. 화장품을 만들어서 막 진짜 뭐 기획 단계부터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여자면은 외모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를 백화점에 이렇게 뿌릴 거 아니야. 백화점에 이렇게 뿌려서 백화점에서 판촉을 하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은 존나 이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도 중책을 맡고 있는, 아 물론 판매직도 중책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코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외모가 딱히 중요하지 않고 백화점 같은 데서 이렇게 고객들한테 이렇게 발라주기도 하고 막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모가 중요하죠. 승무원 아나운서 호텔리어 비서도 안 이쁜 애들 있음. 승무원이 제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 그래서 고연봉자들에게 인기도 많고 시집도 보통 잘 가잖아. 국립발레단 또는 유니버셜 발레단. 발레단 미쳤다 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발레 이런 것도 제가 그 20대 때 3년 동안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햇수로 3년이고 기간으로는 거의 한 2년 정도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발레리나였어요. 그래가지고 사귀면서 이 친구의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발레리나들도 똑같아. 몸매가 거의 그겁니다. 말라말라들입니다. 다 말라말라들에다가 이 친구들이 대부분 다 잘 살기는 해요. 다 잘 살고 어떤 교양 같은 것도 있고. 왜냐면은 애초에 돈이 없으면 발레 같은 걸 잘 안 시켜요. 그 집에서 거의 다 이제 강남 쪽에 살고 그냥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부모님들이 뭐 차 한 대씩 사주고 약간 요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예쁜 친구는 별로 없는 정도도 아니고 아예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예 없었어요. 학교도 괜찮은 학교였고 막 이랬는데 그냥 예쁜 친구가 아예 없었습니다. 맞아요. 댓글 단 사람도 아니야 라고 댓글을 단 사람은 예술의 전당, 직장이 예술의 전당에서 근무하시는 분께서 발레단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의사라서 댓글이 달리는구나. 새 회사였으면 신고당했을 때. 그치, 의사 정도면은 여자 외모 충분히 봐도 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는 거죠. 뻔한 거 말고 쓰자면 프로모터? 그래서 브랜딩 행사 기획 마케팅 뭐 다 함 그냥 프리랜서 느낌인데 에이전시 끼고도 있고 나도 자세히는 몰라. 네이버 고고. 잠깐 만났던 애 프로모터였는데 직장 동료들 남자고 여자고 다 잘 꾸미고 괜찮았어. 요런 직업이면은 외모가 어느 정도 중요하긴 하겠네요. 일단 회계사는 아님 나왔고요. 그쵸, 일단 회계사는 예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탐정 유튜버 카라큘라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이 회계사인가 그렇더라고요. 회계사였나 세무사였나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전문직이었어요. 전문직인데 엄청 미인이시더라고 진짜로. 진짜 그런 여자 만나는 거는 정말로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냥 외모는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이거 확률상 여자들이 의사를 만날 때 외모를 포기하듯이 그런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막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니고 확률 게임을 하자는 겁니다. 외모도 1%에 직업 능력도 0.1%의 가능성, 이거 두 개 곱해봐 몇 퍼센트가 나오나. 말이 안 되는 확률이야 진짜로. 근데 그 카라큘라님은 극악의 확률을 뚫으시고 정말 지덕체를 다 겸비한 아내부를 만나셨더라고요. 공무원 피하면 반응 간다. 이건 뭐야 이씨. 아 근데 저는 공무원은, 아니 근데 모든 논리는 다 결국엔 똑같이, 모든 메커니즘은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9급, 7급, 5급에 따라서 또 이렇게 그 반대로 가겠죠. 반대로 외모 등급과 공무원의 등급은 정확하게 반비례한다 확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고소득을 가진 여성분들을 후려치게 한다고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거긴 해요. 그 제가 예쁜 여자들을 너무 깐다기보다는 예쁜데 열심히 사는 여자들이 존나 대단하기는 한 거예요. 예쁘면은요 여러분들 그냥 인생 자체가 존나 쉬워요. 내가 돈을 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20대 때 제 여자친구들 보면 너무 편한 게 뭐냐면은 나는 그 당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씨발 소주만 마시고 있는데 소주만 마시고 진짜 막 나는 어렸을 때 맥주로 내가 술 취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맥주가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얘네 쥐뿔 씨발 나랑 똑같아. 얘네도 흑수저 여자애들도 기본적으로 존나 좋은 술 다 마셔봤어. 양주는 양주 다 마셔보고 먹고 싶은 거 있잖아? 카톡에 씨발 호구 새끼들 존나 많아. 그냥 인스타 스토리에만 올려도 돼. 요즘엔 저 때는 스토리가 없었거든요. 요즘에 인스타 스토리 예를 들어서 나도 오마카세라는 거 한번 먹어보고 싶당 올리잖아 씨발. 오그새끼들이 DM 존나 보낼 거야. 오마카세 내일 당장 가자. 돼지가지고 여자로 살기 존나 좋아. 예쁜 여자로 사는 게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대학교를 가도 예쁜 여자애들 과제는 호구새끼들이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 저는 이거는 실제로 겪어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지만 대학교 가면 뭐 시험 족보 같은 것도 있다며 그런 것도 예쁜 여자애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호구새끼들이 죄다 물어다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예쁜 여자애들이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대단한 거야 진짜로.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서. 그래서 댓글은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인스티즈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솔직히 여자 직업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라는 글이에요. 유치원 교사니 미용인이 다 필요 없고 그냥 어리고 예쁘면 뭐 직업이 살인 청부업자 이런 것만 아닌 이상 결혼 잘 만한. 근데 솔직히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 각자 성별에게 바라는 게 다 다르긴 하니까. 여자 직업으로 인기 많다는 게 공무원, 교사 이런 거라고 했잖아. 내 주변에 나이 30대 중반 넘어가도록 결혼 못한 여자 공무원, 여자 교사 엄청 많음. 공통적으로 외모가 다들 좀 아쉬운? 내 생각인데 남자들 막 연봉이 어쨌니, 안정적인 게 어쨌니, 비전이 어쨌니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는 듯 그냥 어리고 예쁘면 해볼래 하지. 스튜어디스나 아나운서들도 남자들한테 인기 많은 여자 직업인데 솔직히 이 직업이 무슨 의사, 변호사, 판검사 이런 직업은 아니잖아? 저 직업이 대놓고 여자 외모 보는 직업 직업이니까 예뻐서 그런 거지. 그냥 외모가 전부인 듯.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정말로 어학연수 이런 거 생각할 시간에, 그러니까 본인이 뭐 성공적인 시집을 가고 싶다는 분이라면은 성형하는 게 낫다니까요. 근데 성형도 자연스러운 걸로 해라. 제발 과욕을 부리지 말고, 과욕 부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조금 이렇게 자기개발을 좀 그만 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자기개발에 너무 몰빵을 하고 외모를 그만 꾸며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외모를 해서 결국에는 성괴의 벽을 넘어가게 되는 게 너무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스펙이 다 됐다 하는 여성분들은 괜히 억하심정 같은 거 갖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외모까지 손을 봐야 된다고? 씨발 싫어. 이렇게 막 이상한 옹고집 부리지 마시고 퀀텀 점프를 할 수가 있어. 외모 좀만 손보면은. 그러니까 외모는 여자는 항상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해도 이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마장
뭔 소리임. 요즘 남자들 능력이나 여자 집안도 봄. 본인이 무슨 재벌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남자 많음. 주위만 봐도 소개받을 때도 외모 능력 집안 골고루 따지고. 진짜 최상위권 남자들, 재벌 같은 사람들이면 여자 능력 여자 집안 따지는 듯. 근데 그건 남자가 따지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급에 맞는 여자 아니면 빠꾸 먹이니까 그러는 거지. 남자 본인한테만 선택하라고 하면 100에 99는 나이랑 외모 보고 선택하는 듯. 그냥 본인이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변호사 된 남자들은 진짜 100에 99는 어리고 예쁜 여자랑 결혼해서 그냥 전업주부 하라 그래. 근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물론 그 집안에서 따지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집안에서 따지고 본인도 따집니다. 본인도. 그러니까 적어도 아 이것도 내가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약간 아 왜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랑 같이 지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할까봐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어떤 능력도 되고 이런 남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능력 되는 남자들이 윤리의식 같은 수준이 조금 낮은 남자들일 경우에는 어쨌든 여자랑 결혼을 하고 이러면은 능력남들은 보통 딩크족을 생각하는 남자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 그런, 저는 능력남인데 딩크족으로 산다는 사람들은 거의 그냥 도련맹이 수준이라고 봐가지고 그런 극소수의 사람이 아니면 딩크족을 살고 싶어하는 남자들은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능력남들은 결국에는 내 아이를 낳아서 내 아이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키워줄 수 있는 여자를 최고의 신부감으로 보는 거는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섹스라이프는 골빈 애들이랑 존하게 하고 다니다가 결혼할 때 되면은 나이도 자기랑 뭐 비슷한 나이 또래랑 결혼하는 남자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결혼은 현명한 여자 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능력이 되다 보니까 몸은 이제 그 스폰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요런 선택을 하는, 왜냐면은 지덕체를 다 가진 여자를 찾는 게 정말 그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내가 외모도 포기를 못하겠고, 근데 나중에 정말 나랑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현명함은 또 찾기는 찾아야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이제 그 지능 원툴로 보고, 이렇게 지능이 중요한 상태에서 이제 여자가 뭐 뚱뚱하지만 않으면 그냥 평타만 치면 이 여자랑 결혼하면 되겠다, 집안 환경 같은 거 보고 이제 결혼을 한 상태에서 인생에 대해 논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현명한 와이프랑 하고, 어떤 그 육체적인 이런 거는 그냥 돈으로 사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남자들이 꽤나 많다. 꽤나 많다. 그래서 요거는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남자 본인한테만 선택하라고 하면 100에 99는 나이랑 외모만 본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볼 수 있으면 좋기야 하겠죠. 이런 선택지가 있다면. 근데 남자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 자식의 엄마가 될 사람을, 내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을 남자가 그 병신이 아닌 이상은 그냥 빡대 가린 여자를 고르는 남자는 잘 없어요. 그래서 댓글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요런 글이 진짜로 너무 많죠. 여자 외모에 대한 얘기는 정말 끝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서비스직 알바는 무조건 외모 봄이라는 글이에요. PC방 낮 시간 알바는 무조건 여자 뽑고 외모도 엄청 봄. 카페 알바 뽑을 때 잘생긴 남자는 시급 겁나 많이 주고 데리고 있음. 대학생 때 학교 앞에 엄청 잘생긴 남자애가 알바하는 카페에 있었는데 항상 여자 손님들로 바글바글거리고 그 알바 시급 25,000원 받는 얘기가 있었음. 그쵸.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라서, 내가 사장이어도 딱 처음 봤을 때 매출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직이면은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뽑는 게 당연히 좋죠. 편의점 손님 많을 시간도 여자만 뽑더라. 그쵸. 이거는 당연히.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가 이것도 정말 심하기는 합니다. 남자들 이거 다 공감할걸요? 남자들 우리 집 근처에 편의점이 있는데 어떤 편의점은 우리 집이랑 한 블럭 거리에 있고 거기에는 이제 존나 못생긴 쾌쾌한 호레미 냄새 날 것 같은 남자 알바가 편의점에 있어. 그리고 거기서 한 블럭만 더 가면 거기 알바생은 너무 예쁜 여자 알바가 있는 거야. 그럼 남자들 열의 아홉은 한 블럭 더 갑니다. 아 뭐 나 요즘에 유산소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뭐 걸으면 살도 빠지고 좀 더 걸어보지 뭐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괜히 들어가기 전에 그 편의점 유리창으로 괜히 씨 남자 새끼들 이렇게 구렛나루 한 번 더 만지면서 아 많이 들어가지고 한 블럭 아니다 내가 볼 때 한 세 블럭 정도까지도 남자들은 더 갑니다. 세 블럭 정도. 그쵸. 그래서 나 같아도 내가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이면은 예쁜 여자 뽑죠. 당연한 겁니다. 서비스 지금.
야, 이런 글들이 정말 너무 많네요. 이쁜 여자들은 진짜로 무슨 복을 타고난 거야 진짜로. 여자는 외모가 99.9%인 이유. 신한은행 인사부 관계자는 변 씨는 금융에 대해 다른 지원자보다 지식과 전문성이 떨어질지 몰라도 당당함과 자신감을 잃지 않는 태도를 잃지 않아 합격시켰다라고 했다. 금융 자격증도 금융 인턴 경험도 없는 그녀. 아나운서를 준비하면서 쌓은 순발력과 당당함이 유일한 합격 비결이라고 했다. 그녀를 만나 노하우를 들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요렇게 생겼어요. 금융 지식 씨발 필요 없습니다. 아니 야 이렇게 생겼는데 금융 지식까지 갖고 있으면 이거 반칙이지. 어 이러면 통과지 그냥. 야 신한은행 인사부 사람들 일 잘하네. 이거 무조건 뽑아야지. 자격증 따위 없어도 이사가. 아 이 정도면 자격증 있는 게 너무 불공평한 거지. 요 정도면 나도 뽑겠다. 나도 뽑겠어 아주. 그래서 댓글 더 웃긴 건 이 와중에 노하우를 듣겠다는 기자. 이거 진짜로 약간 강동원 공유한테 가가지고 연애 노하우 듣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남자들이 존나 못생긴 새끼들이 갑자기 공유랑 강동원이 여자 존나 잘 만나고 다니니까 아 나 공유한테 가가지고 연애 비법 좀 물어봐야겠어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연애 상담하는 거지. 형 여자랑 밥 한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랑 밥 약속 형은 어떻게 잡으세요? 나 그냥 밥 먹자고 하면 나오던데? 우리나라 여자들 너무 친절하지 않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너무 재밌네. 신동엽도 그랬죠. 여자가 예쁘게 태어난 건 고지 상관왕이나 마찬가지라고. 리섬님 저게 이뻐? 라고 자연이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게 안 이쁜가요? 아니 이게 안 이뻐요? 이거 안 이쁘다고 하는 건 억까죠. 일반인 대기업 다니는 여자가 이렇게 생긴 여자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나는 본 적 없어 대기업 다니는 여자 중에. 다들 할 말이 없어. 그냥 점점점 점점점 이쁘긴 하네 뭐 점점. 당당함과 자신감은 얼굴과 몸에서 나오나 보죠. 요거 제가 말한 내용이 여기 비슷한 게 여기 나오네요. 왜 소위 일진들의 예쁜 애들이 많을까? 잘 꾸미는 것도 있는데 그냥 애초에 예쁜 애들이 많더라. 그냥 그 나이 때 애들보다 더 꾸며서 예뻐 보이는 건가? 일반 학생들은 예뻐도 그렇게 안 꾸미니까? 이거는 제가 이전에 설명을 다 해놓은 거라서 예쁘거나 잘생기면 그런 애들이 다가오더라.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남자들의 경우에는요 그런 게 있어. 사람들이 또 이제 보통 사춘기 그러니까 일진은 사춘기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 서열 급 이게 남자의 경우에는요 보통 힘으로 이게 생깁니다. 힘 싸움 이런 걸로 생기는데 내가 여자들은 정말 여자 일진 애들은 보면서 내가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여자 일진 애들은 일단 예쁜 애들이 많은 게 맞아. 근데 여자의 권력은 외모에서 옵니다. 내가 정말 웃긴 거를 봤어.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일진 여자애들은 다 말랐잖아. 기본적으로 팔다리 다 엄청나게 가늘고 이러잖아. 근데 여자들은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여자들도 막 등치 이런 애들 있잖아. 특히 중학교 때는 여자애들이 발육이 훨씬 더 빨라가지고 여자들이 평균 키가 남자보다 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 저보다 큰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 키가 큰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지금도 뭐 큰 편 아니지만 그러면은 보통 여자들도 뭔가 내가 쟤랑 싸워도 내가 뭔가 사활을 걸어야지 될 것 같은 정말 치열한 승부가 될 것 같은 그런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진 여자애들이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이 그 빼빼 말라 그냥 내가 그냥 다리 한 대 차면은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그 일진 여자애들이 그 여자의 뺨을 때리더라고. 근데 존나 웃기게 그 정말 킹콩 같은 여자애가 그 정말로 고사리 같은 손에 뺨을 맞고 울어. 나 그런 거 보면서 와 여자들은 어떻게 권력이 저렇게 정해질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자들은 어릴 때 애초에 외모가 뛰어나고 특출나고 하면은 싸움 잘하는 일진 오빠들 그리고 잘 꾸미는 오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들이댈 수밖에 없습니다. 들이대고 이제 어린 마음에 일진 같은 것들이 이제 멋있다고 여겨지는 상류층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특히 막 이렇게 못 사는 동네일수록 못 사는 동네일수록 어차피 거기는 잘 사는 집안 애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뭔가 내 급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학교 내에서의 그 어른인 상태에서 보면 좆도 아닌 권력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나쁜 할 거 없어 보이는 거야. 학교에서 똥똥거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대로 빠지기가 굉장히 쉽죠. 이런 좀 권력 같은 것들을 준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여가지고 그래서 일진 애들 중에 예쁜 애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글로 돌아와서 정리를 하자면, 여자 예쁜 직업군 뭐가 있을까 라는 이 글에 대한 대답은 제가 여태까지 계속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와, 이번 주제도 정말 오래 끌었구나. 근데 솔직히 외모 얘기 이런 게 제일 재밌기는 해요. 사회 이슈, 뭐 사회 뭐가 문제다 이런 거보다 이런 원초적인 원초적인 외모 얘기 이런 게 사실 제일 재밌긴 해가지고 오늘 영상이 또 길어졌는데, 그래서 예쁜 직업군은 제 기준 서비스직일 것.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려면 서비스직일 것, 그리고 진입장벽이 낮을 것. 이거 두 개를 보면은 뭔가 여자가 그래도 평상타를 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 평상타. 그래서 어떤 직업이어도 그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순간, 근데 이거는 여자의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자의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자의 경우에도 어떤 진입장벽이 높아질수록,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떤 사짜 직업 가진 남자 중에서 외모를 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뭐 얼마나 됩니까? 보통 사짜 직업 가진 남자들은 그냥 눈코입만 똑바로 달려 있어도 훈남, 잘생겼다 이런 말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계통이 다 맞는 말 같아요. 모든 계통에 다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모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